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다른 인터넷 신문 최보식의 언론 에디터 감다다입니다. 오늘은 전유성이 후배가 하는 허름한 카페에 지어준 이름, 재미있는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사가 경찰서장에게 잔을 권했지만 정작 서장은 술을 못했다. 이름이 권주만이었다. 반대로 교육장은 이름이 노상술이었는데 정말 주당으로 소문난 일꾼이었다. 수원에서 함께 문학동아리 활동을 하던 분 중에 박덩굴 선생이 있다. 그분 아들 이름이 박차고 나온 놈이 세미나이다. 딸을 넷 낳고 다섯 번째 얻은 아들이다. 딸들이 셈을 내 그리 지었다고 한다. 줄여서 세미나로 불렀다. 한글날에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상도 받았다. 사람이든 상점이든 이름은 얼굴이고 상호는 주인장의 생각을 담은 가늠자가 된다. 기억에 남는 상호는 간판 없는 식당이다. 간판을 걸었는데 간판 없는 식당이라니 기막힌 역발상이다. 개그계의 기인으로 불리는 전유성에게 후배가 찾아와 카페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단다. 카페를 가보니 규모도 작은 데다 기존 건물을 손본 정도라 볼품이 없었다.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고민 끝에 상호를 카페라고 하기엔 좀 쑥스럽지만 이라고 지어 주었단다. 부르는 사람이나 찾아오는 손님이나 모두에게 쑥스러운 이름이었다. 그 후 안타깝게도 이 카페에 불이 나고 말았다. 카페 주인이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된 것은 당연한 일. 경찰관이 물었다. 카페 이름이 뭡니까? 카페라고 하기엔 좀 쑥스럽지만. 경찰관의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다가 다시 물었다. 카페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카페라고 하기엔 좀 쑥스럽지만. 순간 경찰관의 언성이 높아졌다. 지금 장난하십니까? 카페 이름이 뭐냐고요? 카페 주인도 급기야 큰 소리로 외쳤다. 아 참, 카페라고 하기엔 좀 쑥스럽지만 이라니까요. 관선 시절 도지사 수행비서로 일할 때 임사빈 지사가 광명시로 연두순시를 나갔다. 신년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시민 간담회를 마친 후 기관장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김태수 광명시장이 건배사로 세상 온통 광명천지 이렇게 외쳐 큰 박수를 받았다. 이름도 한 고을 책임자란 뜻을 가진 태수이니 참 잘 어울렸다. 강화군이 경기도 관할일 때 어느 신임 강화군수 이야기다. 장맛비가 억수로 쏟아져 관사의 짐을 제대로 풀지 못하게 되자 면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면장 좀 바꿔주시오. 내가 면장인데요. 내가? 면장? 나 새로운 군수인데. 아, 네. 제가 내가 면장 암무개입니다. 군수가 직제 기구표를 보니 내가 면 사무소가 있었다. 이름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하지만 아무래도 부르기 좋고 품격 있는 이름이 좋다. 그러나 이름이 아무리 좋다 한들 사람 노릇 제대로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름 부르기가 창피할 때가 있다. 바로 사람 노릇 제대로 못하고 이름값을 못할 때다. 이름이 단순히 불리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그 위상과 가치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는 제대로 사는 것인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면 좋을 것이다. 홍승표의 늘공 40년,
최고식의 언론의 인기리에 연재되고 있는 글 한 편을 읽어드렸습니다. 제 이름 어떠신가요? 감다다. 다다라는 찻집이 서울 광화문에 있었습니다. 어젯밤 꿈에 다다 사장 언니가 제 꿈에 나왔었어요. 그분이 잘 계신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백치 아다다 떠올리신 분들 계신가요? 백치 아다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잔잔하고 평안한 시간에 전해드리는 클라스가 다른 인터넷 신문 최보식의 언론은 일반 인터넷 신문과 다릅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www.bosik.kr 보식.kr을 치시거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을 입력하셔서 검색해서 들어와 보셔요. 매일매일 새롭고 깊이 있는 뉴스를 접하실 수 있고요. 사고를 기피하실 수 있는 좋은 읽을거리도 많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기억해 주셔요. 감사합니다.